아, 잡채 푸시고요. 원래 그니까 이거 큰 건데? 배달비가 제일. 그니까 겉과 속이 달라. 하루는 아,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집에서 살아올 거야. 아, 너무 행복해. 거의 아침 고기만 남았어. 발로나 이제 언니한테 선물 주려고 샀어요. 여기 와. 냉채 먹어? 아니 이거 누가 안 먹어? 아. 아니 몸이 아프다면서 뭐 잡채에다가 전에다가. 아니 전이랑 잡채는 기본이 아닌 거 아니야? 기본이래. 이제 알았구나. 부시는 건 안 돼. 와. 와. 대박. 와. 와. 나 지난주 집에서 간장게장 먹은 거 처음이야. 나도. 금거북이가 있어. 엄마는 금수 좋아해. 어 그러네. 네 됐어. 지금 흡이 특별대회라고.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은 거 아니야 그냥 스스로. 왔어.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다음 주까지 안 나가기로 했더라고. 어 맞아. 아 이건 다 뒤졌다 진짜로. 하지만 뒤져지는 건 나였다.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나도. 나도. 나 다들 아주 작정 작정 요망한. 아니 나만 한 끼도 안 먹었을 줄 알았는데 나 진짜 현기 이 자식들 하네. 다 라이벌이야. 다 그러니까 작정했어. 다 라이벌이야. 원래 근데 가족 여행 있었잖아. 여기다가 의자 그거 키워 올릴래? 어, 그거 짧아. 언니. 아니 의자를 여기다 주면. 그냥 언제 한 거? 그냥. 아 언니 잡채가 미쳐버렸어. 아 근데 잡채 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자기 대박. 언니 자기 잡채 맛있는데? 맛있어? 응. 어떻게 한 거야? 레시피 보여줄게. 이거 인터넷에서 완전 유명한 레시피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해봤어. 엄청 찐하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 특별해? 와. 아니 별로 특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는 거야. 너무 맛있다 언니. 완전 좋지. 존맛. 양념 내가 해가지고. 아니 제가 살면서 많은 맛 냉채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 최고라고 자부. 그 냉채에 파인애플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 너무 뚝뚝한데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 밥 많아? 한밖에 없는데? 밥 햇밥 한 개 있어. 어 진짜 듣기 좋은 말이었거든 이거. 와. 와 진짜 돌아버렸어 돌아방송. 언니 너무 맛있다. 언니 잡채 진짜 맛있어. 먹을 때마다. 언니 밥 지금 할까? 야 20분이면 해. 밥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 와 대장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으면 다행이야. 너무 맛있어. 나 진짜 저번에 먹은 거. 뭐 간장 안 끓이면 레시피다? 우와 진짜? 진짜 쉬워. 근데 양념 이렇게 잘 배? 아 나 진짜 눈물 나네. 이거는 망했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 우리 아까 먹어봐. 이거 꽃피도 너무 맛있어 원래. 제이 형이 가족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부모는 이거 맨날 먹을 만해. 그러게. BJ 가족 이소영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분기별로 하자 분기별로. 재밌다. 심지어 이 씨 아니지 않아? 뭐? 이모 무슨 씨야? 김씨야. 이소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김씨인데. 여기 밥 먹는 사람들. 나 TV 안 가도 돼? 이제 안 가기로 했어. 새로 샀어. 근데 내가 좀 걸리는데. 엄청 안 했어. 그게 뭔데 카메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2000번 듣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 당분간 말 안 해볼게. 노력으로. 내가 이쯤 와서 잘하고 하나 있다. 밥을 언니한테 빨리 해달라. 진짜 잘했다. 아니 밥이 한 숟가락 남았더라고. 이제 막 소영 언니가 나한테 호피야 고마워? 막 이런 도제 만날 때도 나한테 호피야 고마워? 너 오늘 내일 집에 가는 길에 할 말이 없다고. 너 유튜브 안 했으면 친구 안 했다. 그걸 이제 나 속상하게 싶대. 진짜 복도 없지. 이런 친정 언니도 없고. 우리 집은 먹기만 잘하고. 아니야 호피가 있잖아. 그래. 나? 호피를 만나고. 저요? 소비를 만나고, 빈들을 다 만나고. 맞아. 소비가 속상할 때, 피해할 때 빼고. 너무 고마워. 친구 관계 유지. 나 아무리 속상하게도 참을 거야. 언니 앞에 때 말했잖아. 둘째랑 헤어져 버렸을 땐가? 응. 세 번 정도 봐준다고? 응.
유대역까지 있으니까 6번 봐줄게. 죽을 지 한 6번 정도 봐주겠어. 진짜 아 이 정도면은 부모 욕도 봐줄게. 아니 K국에서 유교국에서 이렇게? 누구 양말이야? 제 겁니다. 갈비 더 줄까? 돌려깎기 여기서 더. 와 우리 할머니보다 더 해요. 너무 맛있는 거 손 끈 거. 어떻게 하면 이지 언니가 혈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지 언니 동생이 남동생 있잖아. 아. 나 지금 이지 언니가 아들 낳으면 이거를. 이거 뭐야? 그럼 좀 양아치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주시죠.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살이 안 찐다? 우리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내가 주인공이라고. 아 억울하게 배부르네. 아 점점 근데 왜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억울해. 억울해. 왜 배부른 거야? 소망 못 먹었어. 응.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아 진짜 억울하다. 밥통지도 제일 큰 걸로 가져와가지고 나 밥 아직 먹다? 언니 진짜 큰아버지가 아니 지금 큰아버지들이 제일 큰 걸 가져가가지고 나 오늘 또 낚시하는 큰아버지. 그니까 다 빨리 돼야 돼. 간장게장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죠? 아 쉬었다가 배부를까 봐. 응, 쉬면 안 돼. 쉼 없이 냉동맛 덮인가? 냉동맛 덮이자. 와 여기 햇빛이 너무 좋아. 얼마나 나올까? 여기 너무 좋아요. 어플 두 개야. 없다. 여기 너무 좋아요. 배달비가 제일 싫어. 여기 너무 좋아요만 세 번째. 여섯 명이니까 마피아 게임 하자. 와 재밌겠다. 언 이모 윷놀이 없어요? 어 윷놀이 없는데. 어 화투 사올까? 나 화투 못해. 명절 같네. 나도. 나 원카든 할 줄 알아. 원 똑같은 거 치면 돼. 또 점수는 누가 내는데? 점수 계산기. 작은 거 사 꺼내서 내가 언니 재우려고 해서 일부 시킨 거 아니야? 케이크 작은 거 샀다 말아 그래가지고 그니까 타이밍 다 시켰어. 그니까 언니가 눈치 줘서 그런 거 같아서 언니가 눈치 줘가지고 그 정도면 디저트 사주려고 온 거 아니야? 샤인머스켓 메론 빙수래요. 뭐 맛있어. 샤인머스켓이 아닌데? 응 그냥 녹는데? 젤리? 젤리가 그냥 녹아버렸어요. 와 이 빛이 너무 좋다. 얼굴 예쁘게 나와? 얼굴 예쁘게 나와. 이렇게 가. 너 베란다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뭐 희망은 그렇죠. 집이 이만하니 카펫도 말하다니까. 맨날 자기 집 우리 집 내 집도 아니야 수빈 집이야. 거의 그 정도 해야 돼. 맞아 마음 알잖아. 내가 초코 3개 치즈 3개 시켰어. 어 치즈 나왔다. 대단해. 대단해 나도. 아 진짜 초코에다가 생크림을 올렸는데 역시 먹방이 들어갔다. 아이소코림. 당신도 먹방. 나 먹방 아니야. 그러네. 푹방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네.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야? 유유. 유제이. 와. 여기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슬프다. 오늘 가면 이제 가을에야 먹을 수 있다. 이 빨간색은 고구마예요? 응. 고구마에서 진짜 고구마. 속에서 막 땅에서 캔 고구마인데 향이 나. 진짜로. 오 진짜. 농부의 마음까지 진짜로. 느껴지는. 약간 인삼 냄새 같은 칭찬이야. 농부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냄새가 진짜. 땅에서 캔 고구마 냄새가 나. 나도 고구마 한번 사와주면 안 돼? 근데 여기 망. 어 인삼 냄새. 인삼 냄새 나지. 어 인삼 냄새 나지. 땅 맛이 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내었지? 맛있나봐. 아 이제 너무 좋다. 나가고 싶지 않아. 나간 척하고 다시 들어올까? 기생충처럼 여기서 숨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방학 오자. 여름 성경 왔고. 언니. 그래서 언니 그냥 일하라 그러고 우리 안방에 있다가 먹을 때만 나가는 거래. 안 들리는 척 하는데? 뭐? 뭘 안방에 대충 인상이 없는 이야기를 했어. 또 그런 얘기였어? 응, 또 늘 하는 얘기. 여기 아래에 숨어있으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거의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난 안 되겠다. 모든 햇빛에 바지를 다 쳐먹고 나는
주위는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바지 지 혼자 깻잎처럼 크고. 와 귀엽다. 와.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바나나 그 맛이야. 그죠, 그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Two hours later. 어.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맨날 강아지한테 넌 안 돼. 우리 강아지는 민이 넌 안 돼. 아 근데 약간 그거 있어. 잘할게. 이미지 좀 바꿔줘. 그럼 내가 잘해볼게. 그런 부분이 너무 성이 별로 없네. 노량진? 저기요. 저기요. 코딩 아니야? 하루 종일 사진만 찍고 가네. 이거 누렁한테 잘 먹겠다고 찍어. 아 맞다. 아, 언니가 맞아. 찍어달라 그랬어. 누렁 언니가 보내준 치킨입니다. 맛있어. 나 여기 찍어 먹고. 감자 이렇게 맛있지? 뭐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감자 너무 맛있어. 응, 여기 맛있어. 응, 그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어야지. 참, 겁나 배불리네. 먹는 게 배불러.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 진짜? 한 끼면 안 돼. 너 죽어. 아니, 학교 갔다가. 아. 학교 끝나고 집에 저녁 한 끼. 야, 근데 학교에서 군것질이나 이런 거 안 해? 점심 안 먹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실습하느라. 바로 실습. 저녁 한 끼가 술이지. 2년, 아이. Tomorrow. 저에게 너무나 퍼펙트해요. 진짜 미쳤어.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얼음틀 떠 있어 근데. 나 진짜. 나 친구 집에 갔는데 막 친구가 내가 얼음 사가려고 너네 집 얼음 있어? 막 응 이러고 가지? 그 얼음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너무 속상해. 얼음 있다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 없는 거지. 아니 내가 사왔을 텐데 있다고 해놓고. 근데 진짜 이재현님 진짜 있었어. 이건 인정이야. 와 나 미쳤다. 얼음쟁이라서. 커피 머신도 있고요. 진짜 나 너무 기생하고 싶어. 기생하세요. 아니 제가 언니 이거 먹을까 했더니 만두만 언니가 에어프라이어에 대올까? 저 언니 나이 속인 걸 수도 있어. 이거 저번에 제가 언니가 이렇게 걸어놔줬어요. 너무 예뻐. 액자에 언니 얼굴 비친다. 안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연광 봐봐. 얼굴이 없는데요? 야, 나도 진짜 이런 데서 살 거야. 더 열심히 하자.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얼음도 엄청 많이 얼려놔야지. 냉장고 몇 개? 냉장고? 냉장고 딱히 많이 필요하지 않아. 양문형이 하나면 될 듯. 팬티 절대 못 입겠다. 와 팬티 진짜 화려해. 보여주려고 입는 거 아니야? 짠. 짠. 아침부터 진짜. 아. 보통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차가운 물에 들었더니 나. 아 난 차가운 물을 원했는데 너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돌렸더니 나오더라고 차가운 물. 아 귀여워. 아. 재밌다. 다들 성격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어 왜 말을 안 해? 완전히 쉬운한 또 다른다. 와, 만 잘. 진짜로? 어. 그분 대단한 인내심이야. 가을 한번 더 하자. 언니 후배 들어서 봐. 어. 언니 나도 가고 싶어. 언니도 같이 와. 응, 같이 와. 언제 가? 좀 와서 못 자지 마. 소속해. 안녕. 안녕. 눈물 잘 달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자겠지? 응. 진짜 급식 이후로 해피맨에서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 만두만 언니 어떻게 이거 안 먹고 가지? 나 진짜 다 언니랑 다시 보여. 더 친해져야겠지. 잘 안 해, 언니. 근데 날 완벽하게 파. 효비가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 효비가 다 내 부모 생성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다 그런 이미지 돼서 저 조금 먹는데 친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조금 먹으면 다 친구할 수 있을 줄 아니까? 근데 누가 나 이거 거꾸로 줬어? 밥그릇이. 국그릇? 좋은 거야? 응. 나 아닌 것 같아. 미안. 밥을 많이 먹고 싶은 욕망에 반영이. 그러니까 좀 끌어서 있어. 너 밥그릇이 너무 커. 밥그릇 커야지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배부르지 않게 신중하게 먹어야 돼. 떡볶이 좀 줄 수 있어?
진짜. 양박 거의 다 먹었다. 응? 양박 거의 다 먹었다. 됐다? 이만큼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 고마웠어. 언니 카페트. 아니야. 언니. 아니야. 카페트 빨아주는 거야. 응. 살짝. 언니 먹는 와중에도 입이 빠르네. 응. 존나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산삼인가? 사람 같다. 어제 자기 전부터 했으니까. 먹을 생각이야? 응. 어, 누가 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먹고 왔어? 나 이따 가자. 아, 그런 거 하고 싶어. 스페인 하드 카페 있잖아. 밥 주는 하숙집. 진짜 재밌을 거. 하숙비가 너무 비싸대라는데. 근데 난 비싸도 들어가. 한 달에 얼마까지 지불 가능? 하루로 해 하루. 하루야? 언니 얼마나 할 건데? 생각 안 해봤네. 집 컨디션은 이 정도. 그리고 방은 너 독방이야. 얼마야? 아예 얼마인 것 같아? 얼마가 괜찮을까?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하루에 한 끼? 응, 아침 한 끼. 응. 아침 한 끼? 아니, 저녁 한 끼. 난 후려치고 싶기 때문에 선제하는 안 해. 언니가 선제. 더 안 해줘. 제시해 주시죠. 너 선제. 밥은 이 정도야. 이 정도면 한 끼에 45,000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맞아. 한정식 가면은 한정식 가면 이 정도 나면 45,000원 하지. 그것도 그냥 이거는 더 퀄리티가 좋잖아. 한정식보다. 하긴 후려치고 싶으니까 말하자. 그리고 유명 유튜버라는 닌텐도 있어 그럼. 유명? 유명세 값도 포함하면은 언니가 잡채는 그냥 내가 좋아해. 너무 다행이다. 안 좋아. 진짜? 다행이다. 지금 한 입도 안 먹었어. 다행이다. 그럼 다만큼 잡채 누가 다 먹었지? 누구였어? 아니야. 나도 진짜 많이 먹었어. 김현빈이 이거 목이버섯 좋아하거든? 아 진짜? 응. 그래서 목이버섯을 처음으로 먹는 거야? 나? 아니 그래서 난 이거 먹기 전에 졸라 빨리 먹었는데 우선순위로. 응. 진짜 요망하다 언니. 그거 목이버섯 골라 먹는다. 응. 이렇게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나도 좋아해.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얘랑 겹치니까 빨리 먹어야지. 내 친구가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과일 친구가 먹을 때 그걸 뺏어 먹고 싶어서 안 좋아하는데 뺏어 먹어. 어제 이재희 언니가 연애 관심 있고 결혼한다 할까봐 나를 불렀대.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무섭다 여기 사람들. 언니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언니가 악마를 만들었다고. 김혜민이랑 나랑 진짜 똑같은 인성 쓰레기야. 나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뭐라고? 이거 나 마지막 하나 먹어. 안 된다고 속이 상해? 응. 다 포기하지. 원추가 나랑 놀아주는 것만 더 좋네.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나 이재희 언니도 절대 잊고 싶지 않아. 잊지 마. 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고 했다면 뭐. 내 쪽은 하나도 안 보더라. 협의는 어차피 그냥 안 된다고 할 거에 분명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 애호박 너무 맛있어. 나 진짜 좋아해 애호박 좀. 다행이다. 언니 애호박 안 좋아해? 다행이다. 애, 안 좋아해? 다행이야. 감자도 안 좋아해. 다행이다. 나 요즘 맨날 감자 쪄먹었는데. 너 버섯도 안 먹잖아. 응. 꼬치 있는 버섯 어떻게 했어? 네? 꼬치 있는 버섯은? 그건 그냥 먹었어.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산적을 너무 많이 먹어서 버섯만 이만큼 쌓일 것 같아서. 산적 이번엔 너무 조금이나 봐. 아닌데?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 제가 많이 먹은 거래. 진짜 많이 먹었네. 꼬치를. 혼자 10개 엄청 먹어. 근데 각자 조지는 게 달랐네. 난 잡채 조졌는데. 산적. 게장은 나도가 조진 듯. 되게 좋아하더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몇 시에 가? 너 갈 때. 내가 언제 갈 줄 알아. 언니 회사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연차 내야지. 진짜 멋있어. 대단하다. 너무 멋있어. 이 자식.
얘 혼자만 이걸 즐기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뭔지 먹을 것도 없는데? 질투 지름으로 인해 오늘이야 내가 언니 냉장고 사봤는데 뭐지 뭐가 있지? 나 다음 브이로그는 남의 집 특징으로 꾸니 집, 돌체 집, 언니 집 이렇게 니비 집까지 남의 집 특집 남의 집 특집 남의 핏 빨아먹으면서 사나요? 내가 그런 댓글 달렸어. 남의 핏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응? 근데 맞는 말. 아 무슨 맞는 말이야. 많이 빨렸어 보세요. 언니 뭐 편집 맡기면 안 되고. 편집 맡기면 나 안 돼. 파산. 갑자기 이게 끝이야. 다 우리가 쪽내버려서 어떡해. 왜? 다 먹고 가 제발. 말을 기다렸어. 우리가 쪽내서 가서 어떡해 이러면서도 조마조마 눈치. 왜 조마조마해. 언니가 그러게 땅면. 니가 다 쪼먹어! 해파리는 단백질이겠지? 피곤하니까. 해파리한테 물어봐. 죽었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언니야. 나가. 나는 돈 내고 나가. 얘가 한 말이야. 나는 돈 내고 나가. 계란 부린 줄 알았는데. 맞으니까. 와. 와. 얘 뭐야?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와, 나 방울토마토 키우고 싶었는데. 야, 나 토마토 키우고 싶었는데. 나 토마토 키우고 싶었는데. 난 바질이나 키우고 있는데. 아, 가야 돼요. 짜증나. 안녕. 성질 버릴 것 같아 지금. 안녕하세요, 노비예요. 안녕하세요. 이세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치입니다. 안녕. 휴. 제가 이렇게 친구가 많습니다. 아니 김효빈이 친구 아니래요. 저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다. 아 뭔 소리야. 이게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가 친구가 아닌 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를 뭐냐 뭐시 그걸 해? 하지마. 금지를 해? 하지마. 또 언니네 집 물 다 먹고 가네. 하지마. 물 다 먹으라고. 내가 그 얘기했어. 수빈이가 혼낸다고. 어. 혼내. 물 다 먹으면 혼내. 야 수빈 너 얘 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수빈 어차피 안 봐. 알았어. 수빈 어차피 안 봐. 안 했냐고. 그럼 이제 집에 갑니다. 뿅. 이거 코코로카라고요. 이건 스쿠땅이고요. 이건 돌체가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예요. 뭐가 자꾸 나오죠?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돌체네 집입니다. 근데 아직 다 나온 것도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이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아마 초코? 나도 뭐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영 언니가 나한테 진지하게 소빈아 너랑 친구해서 너무 좋다 이러는 거야. 너 덕분에 돌주도 소개받고 너랑 친해지려고 날 이용했어. 나야 좋지. 스쿠땅 마카롱이 없는 건 없어요. 이렇게 먹을까? 타르트 남겨도 돼요. 어차피 언니들을 위한 타르트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 샤인머스켓인가요? 아 샤인머스켓이래. 크림슨 포도. 메론이에요. 아 메론이야? 응. 메론, 체리, 자몽, 딸기. 좋아요. 미쳤나봐. 다들 밥 먹으면 단추 풀잖아. 난 이거보다 애초에 풀었어. 나 애초에 단추 아니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응. 오랜만에 먹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사장님. 아 겁나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 아, 여긴 밀가루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여기 밀가루 안 들어가요? 밀가루. 아니 밀가루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냐고. 아 화이트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회장님 밀가루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잘 만드냐? 자몽 그 대신 밀기가 진짜 까다롭게 돼요. 왜냐면 글루텐 형성이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좀 짜증나는 거죠. 네 없어요. 저희 와플 기계도 있고요. 다음 집들이 때를 놀입시다. 크림
치즈랑 바닐라 맛 크림이 있어요. 네, 그냥 치즈 케이크가 훨씬 맛있는 느낌? 나는? 딸기 껍질도 있어요. 깜짝이야. 치즈 케이크 따로 살 안 있죠? 안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안 있죠. 살 빠져. 요거트 마이너스 칼로리. 뭐가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좋아하고 저도 레드벨벳이랑 콘옥수수 좋아해요. 스쿱당 언니도 그게 제일 맛있다 그랬어. 레드벨벳이. 어 나도 그래. 아 나도 레드벨벳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어. 배불러서 어지러워요. 아직 키나시아 남아있다. 어 나 여기 이 집 맛집이요. 맛있어. 아 마카롱 진짜 맛있는 데가 은근 없어. 진짜 맛 은근 없어. 은근이 아니라 그냥 없어. 아! 이쪽 빠샥할 겁니다. 하 돌았쥬. 근데 겁나 맛있어. 피나시아 갖고 온 거 뭐가 좋다. 미쳤다. 다른 소금 그러니까 브랜드가 달라. 와 냄새가 너무 강해. 향은 얘가 더 센데 얘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향으로 선호할 거면 이거고 맛으로 하면 이거. 언니랑은 뭘 사 먹을까? 왜냐면 스타파 한입 먹었을 때 와 스타파 진짜 이 느낌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둘 다 뿌릴까? 좋은 생각. 그럼 이거 가꾼 것도 진짜 맛있다. 가꾼 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배불러 죽겠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아 삼겹살 되게 많이 먹었다. 이게 훨씬 진하다. 이게 훨씬 진해. 이게 얘인데 얘는 좀... 향에 비해서 먹을 땐 맛이 별로 안 난다. 근데 이거 한 톤에 35,000원. 그램 수가 얘가 30g이고 얘가 50g의 차이지. 가격은 비슷했어. 단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단가가 내가 50% 내는 거예요. 너무 럭셔리해 지금. 여러분 나도가 이거 밀가루 안 들어간다고 이만큼 퍼먹었어요. 아니 저만 퍼먹은 거 아니잖아요. 당신 너무 열심히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요. 아니 전 쉬엄쉬엄 먹었어요. 아니 당신 근데 여기에 밀가루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마카롱 빼고. 아, 마카롱 아니 마카롱. 여러분 여기 효빈은요 밀가루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냥 많이 먹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언니 처음에 이거 보고 청포도인지 메론인 줄 알았어? 청포도지. 가만. 어. 나 청포도랑 크림스포도인 줄 알았어. 이게 뭔데? 제 언니 크림스인 줄 알았지? 어. 가만. 이거 뭔데? 체리. 팀 언니가 사장님 메론하고 체리 만들어보세요. 저 한 3일 뒤에 만들어봤지. 아 메뉴 좀 추천 만들어 주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할까? 그리고 또? 출시되면 10만원 드려야죠. 우리 직원이든 누구든 출시되면 10만원 드려요. 빨리 생각해. 빨리. 팬님한테 10만원 드렸어? 그 이상 드렸어요. 그거 완전. 역시. 아 빨리 말해. 빨리 생각해. 수박도 있고. 순정씨 바로 초코 입혀줄까요? 가능. 언니 이거 막 먹었어. 응? 뭐 이미 먹었어. 오빠 미안. 그거 얘기해줘도 돼? 5개 그거 13,000원? 나한테 얘기해줘도 돼? 중국당면. 한국당면. 아 내가 한국당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5개 13,000원 주고 샀어. 한 개 1,000원 꼴이잖아. 거짓말. 그래서 나도님 기본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간 돌체랑 나 고깃집 다. 돌체랑 나랑 나 뭘 듣고 있는 거지? 떠나나에서 한 개 한 2,500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5개 사면 만삼천 샀어. 한 개 1,000원 꼴이던데. 뭐지? 우리도 하신다고 이거. 한 개 1,900원 꼴로 하면은 뭐. 아니 가정도 그래 한 개 1,000원 배를 얘기한 거다. 아니 초밥을 먹습니다. 아니 초밥이래. 괜찮아요. 배를 먹습니다. 저기요. 초밥도 있다고요. 이거 발로나 키낭시에입니다. 맛있다.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 트러플. 그죠? 트러블 빨리 출시할게. 아 트러블 너무 맛있어. 소영 언니 쟤는 나한테 진짜 진지하게 이 맛에 친구합니다. 나 유튜버 아니었으면 친구 안 했을 거라고. 어 나도 효빈 언니 유튜버라서 친구인데? 나도 너 빵사. 나는 너 진짜 친구야. 와. 하지만 눈에 빛이 밀었어.
언니 감정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플러백 이쁘다는 눈빛과 비슷해. 플러백 예쁜데? 안 꺼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얼렸다가 해동하지 않고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5분 구우면 이런 맛이 난대요. 요 돌체 돌피셜. 180도 5분이야? 어. 이거 제니페이커로 처음 해주면 안 돼? 맞죠. 한국 왔을 때 필수 코스로. 뭐 어떻게? 경복궁에 하나 넣읍시다. 투자하세요. 아, 식축하점이 그쪽보다 없는 거야?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거 2호점 내려고 아, 초롱님? 근데 그때 라이브, 5주년 라이브 보더니 2호점 또 낸다고 그 얘기 했다고. 소영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낸다고 한다고 전한다고 했잖아요. 놀제 프랜차이즈 수탐탐 노리시면서 투자금 모은 중이래.